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 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 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 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 더 새롭고 더큰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일 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까? 이 이사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올해 2월에는 자신의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물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했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 윤석열 퇴진인 것입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글쎄,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뭐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속했는데 왜 불참으로